온몸 털 빠지고 피부 괴사됐다가 구조된 하이에나견 지루아리 근황. 인사이트, 김수형 기자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던 유기견 한 마리의 견생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180도 바뀌었다. 지난 29일 SBS TV 동물농장에서는 치료견 지루아리의 견생이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루아리는 4년 전 길 위에서 발견됐다. 당시 지루아리는 온몸에 털이 다 빠져버리고 다툰 로봇과 몸이 묶여있었다. SBS TV 동물농장. 인근의 시금으로 개를 거래하던 가게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던 지루아리는 사람을 보면 무서워 피하기 급급했다. 끔찍한 몰골로 공장지대를 떠돌던 지루아리는 하이에나견으로 불리며 인근 주민들의 걱정을 샀다. 다행히 구조된 지루아리는 오랜 치료 끝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SBS TV 동물농장. 구조 직후 입양이 되지 않은 지루아리는 치료견으로 발탁되며 안락사 위기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병원에서 아이들과 환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지루아리의 행복한 근황이 훈훈함을 자아낸다. 보는 이들까지 행복하게 만든 지루아리의 달라진 견생 라이프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자.